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현검입니다. 오늘도 비하인드 이야기 개수로만 따진다면 뭐 만수루가 부럽지 않은 분이죠.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게스트분들이 또 선수 시절부터 재미있기로 유명한 분이고 아직도 선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올 시즌 부활을 노리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LG 트윈스의 키 큰 일루수 김용희 선수 그리고 돌아온 불펜 마당새 김종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또 홈런 치고 나서 이날 또 거수경례 네. 세레머니 하셨다 그래요? 약간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홈런 치고 오면은 홈런 치는 일도 드물지만은 형들이 먼저 해주더라고요. 근데 원래 모든 경례에 있어서 상사가 먼저 들진 않잖아요. 나보다 형들이 먼저 들진 않잖아요. 바로 답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레머니가 됐군요. 네. 그리고 와 이때 진짜 대단했어요. 박병호 선수 제치고 미스터 1루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처음 베스트 11에 김용희 선수가 1루수를 들어갔어요. 와 박병호 선수도 제치고. 저도 좀 부끄러운데. 아유 팬들이 그래도 선정이 있었으니까. 부끄러운 진짜 자리긴 한데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죠. 진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좋은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준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여러 매체에서 올스타전 투표 방식이 이대로는 안 된다 막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아 증명했잖아요. 여기 나왔던 밴드 몰고 다니시는 그 송순주 선배 거 제가 홈런 쳤잖아요. 네? 야 승준이 형 전화 온다 밴드 지금 아니 이때 이렇게 아니 본인의 어찌됐건 잘하셨는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기자분들이나 좀 서운할 법도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맞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강한 멘탈로 뭐 아, 기분 나쁠만 하다 근데 저렇게 기사 나오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아, 저런 기사들이 뜬지 모르셨었어요? 아, 몰랐어요. 아 괜히 스토킹 나오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여기 아 무덤이 돼버린다 광 확실히 돌아와 초구의 무의미한 번트나 초구 이렇게 보고 나서 고개 끄덕이면 승진당한다 이런 공식이 있다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요 몰랐어요. 팬들이 약간 이 모습 때문에 엄청 그 비난 아닌 비난을 좀 많이 하신다고. 투수 입장에서요. 웃겨요. 뭐라겠는데 죄 딱 먹고 뭐라는데 뭐라. 투수 입장에서 좀 기분 좀 안 좋거든요. 고개 끄덕이면. 네, 뭐야?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러고 들어가요. 최대한 불쌍하게. 최대한 불쌍하게. 살 그래야 50kg를 빼. 최대한 불쌍하게. 그래야 동경심에 형 치세요. 아유 안타 안 와봐도 더.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불쌍한 표정 지으면 투수들이 짓고 그냥 복판 하나씩 던져주긴 해요. 아니죠. 땡큐다 하죠. 오 아웃카운트 올라가면. 다음 타자 누구야? 땡큐네. 너는 내가 너 같은 팀인 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그 LG 트윈스 구단주의 픽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본인 들은 거 있으세요? 그런 소리가 나왔냐면은 제가 2군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8회 때 딱 오신 거예요. 구리 야구장에. 근데 또 원래 제가 평균 구속이 한 142km 정도 이렇게 막 40에서 42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그날 갑자기 뭐 4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진 그날도 삼진 두 개를 잡았어요. 깔끔하게 딱 끝냈죠. 구전주님이 그랬더니 저런 애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다음날 바로 코로를 내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서 이제 비하인드가 있다. 네, 그래서 1군에 있던 이제 뭐 그때 막 형들이 구단주 막 아들 왔다. 막 그런지 구지용이네 구지용. 아 그때 잠깐 저도 그런 얘기 저는 직접적으로 듣진 못하고 회식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러면 한 바디씩 더 저한테 더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살짝 눈치도 보이긴 하는데 형들이 약간 그때 아 역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구단주님이 2군 선수들 이름까지 다 알았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LG 구단주 주말마다 막 야구하러 연습하러 나오시고 그리고 사실 그 데뷔전 하고 나서 4년 동안 1군에서 모습을 좀 보이질 못했습니다. 2년은 뭐 공익근무 하셨는데 네네. 나머지 2년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데뷔하고 제가 다음 경기가 하나전이었어요. 대전. 그러니까 SK 끝나고 대전이었는데 제가 원래 45 이상 던져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대전 갔는데 갑자기 47, 8, 9 막 이렇게 나오는 평균 구속이 못 봤는데 바로 어깨. 바로 어깨 다쳤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바로 신호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어떡해요.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나는 계속 여기 있고 싶은데
약 찾아 먹기 시작했죠. 그만하지. 네, 근데 이게 얼마 안 가더라. 이게 계속 이게 안고 가다 보니까 그치. 몇 경기 못 던지니까 다시 막 오히려 갖고 있던 것보다도 못하니까 이군 가게 되는데 그 부상이 그 다음 시즌까지 계속 이어졌었죠.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군대 가기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와, 4년이면 되게 길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2018 시즌에 사실 좀 그 갑작스럽게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팔꿈치가 안 좋았었나요? 16 시즌 이제 후반기 때부터 조금 안 좋았었어요. 아, 네,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17 시즌 시작할 때부터 삐그덕거렸어요. 팔꿈치가. 예. 근데 이제 계속 참고 뭐 약 먹어가면서 이제 관리 받으면서 이제 계속 버티다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18년도에 한 번에 딱 끊어져가지고 수술하게 됐죠. 아, 왜냐면은 투수들은 이게 자리를 한번 비면 네, 그렇죠. 다른 선수가 맞아요. 차고 올라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게 아파도 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있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이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네. 다 그래요. 네. 힘들게 왔잖아요. 그치. 알바하고 맞아. 택배 네. 싸고 뭐 이렇게 해갖고 힘들게 보니까 김광현 선수 아닌 이상 대부분 네. 선수들이 김광현, 다 유현진, 심수창 그렇지 네. 심수창 의원은 부상이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뭐 팔이 안 아프죠. 아, 근데 보면 진짜 신기해요. 고무팔이죠. 고무 진짜 신기해요. 네. 어 진짜 네. 수술 한 번도 안 했죠. 항공 수술 한 번 했죠. 낭심 수술. 어, 낭심 수술. 낭수. 낭심 수술. 어. 아니 심청이는 진짜 포경 수술 말고 한 수술이 없었어요. 네, 없어요. 아 근데 공을 진짜 엄청 많이 던져요. 아프게 던지잖아요. 어. 네. 안 아프게 던지잖아요. 진짜 사실 그 한화 시절에는 말도 안 되게 나왔잖아요. 막 마무리 나왔다, 선발 나왔다, 막 중간 나왔다, 막. 근데도 한 번은 안 아프고. 팔도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따라. 규민이 형 그래서 EXID 피싱 위아래. 규민이 형 EXID 피싱 어디 갔어? 야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 미안해. 일단 김종 선수의 룸메이트가 임창규 선수라 그래요? 였었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으면 좀 대우를 해줘가지고 혼자 어, 이렇게 혼자 해주거든요. 네. 어. 그 전에는 이제 창규랑 룸메이트를 계속했었죠 제가. 아니 엄청 시끄럽지 않아요? 임창규 선수 이미지로. 근데 봤죠? 그래서 일부러 창규랑 제가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창규를. 제가 어. 좀 혼자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 시끄러우면 네. 한 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이렇게 좀. 텐션 좀 높이려고 아~ 일부러 제가 맨 처음에 창규랑 방 쓰겠다고 했었어요. 아니 오늘 봤을 때는 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신났어요. 오늘 봤을 때는 김창규 선수랑 방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말 실제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방 보이는 그대로예요. 네. 맞아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예, 진짜로. 예. 보이는 그대로. 아니 근데 또 임창규 선수가 선배들한테 훈계를 좀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하 그러니까 하는데. 꼭 말을 하면서요. 꽁시렁꽁시렁 하면서요. 창규야 빨래 좀 가서 아 조금 이따 가져오면 안 돼요? 아 아직 남았을 것 같은데 막 좀 가져오라고. 아 예 가져올게 막 그러면서 가 뭔가 한 번에 이제 하진 않는데. 임창규를 딱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후배인가요? 에너지 넘치는 후배. 어. 깝죽이? 깝규. 깝규. 한마디로 깝규. 또 김용희 선수는. 정근우 선수를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아, 예. 또 같은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예. 다시 만난 소감이 어떤가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바로 연락했어요. 그냥 대학교 때부터 이제 야구를 근우 형 보고 좀 이제 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스타일 방향을 그렇게 좀 배웠거든요. 대학생 이제 고려대학교인데 고등학교랑 게임을 하면은 간혹 뭐 이렇게 게임이 안 풀려갖고 1대0으로 뭐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래도 고려대학교인데 자임상하니까 그냥 너네 고등학교 얘네들한테 오늘 어? 지면은 혼난다. 그래놓고 노아웃에 본인이 선두 타자인데 라이트 앞에 안타 치고 2루도로 3루도로 노아웃 3루에 본인이 그렇게 갖다 놔요. 본인이 그 정도로 야구를 완전히 장악할 정도의 그 정도에 있는 형이어서 야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보여지는 거 말고 겉으로 말고 항상 아쉬워하면서 끝나는 프로그램 스토킹 오늘 녹화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거 깜빡해요 지금. 와 김유영 진짜 와.